이봐, 이번에 잡아온 놈이 그렇게 전제적이라며. 글쎄 지켜봐야지. 아무리 똑똑해도 대장님 성에 안 차면 처형일 테니까. 아니 도대체 누가 왜 날 가둔 건지 이유만이라도 알자고요. 한 번만 더 징징대보라고 경고했을 텐데. 오케이, 그럼 이렇게 합시다. 기브앤테이크. 뭐? 당신 지금 누구보다 무료하죠. 내가 흥미로운 얘기 하나 들려줄게요. 닥쳐, 필요 없다. 필요 없긴, 아까 손가락 지문계수 세고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뭘. 한번 들어봐요. 그래 여보, 오늘 회장님한테 투자금만 따내면 프로젝트 추진은 따놓은 당상이라니까. 땡전 한 푼 없이 결혼해서 당신 고생만 시키고 미안해 정말.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그리고 민혁이한테 수십 배, 아니 수백 배로 갚아줄게. 응? 아 8시까지인데 딱 맞춰 도착할 것 같아. 근데 여기 진짜 경치 좋다. 나도 나이 먹고 이런데 별장 세워서 당신이랑 민혁이랑 우리 세 가족. 어! 여보 끝나고 전화할게. 아주머니! 아주머니 괜찮으세요? 아 어떡해, 119 씨.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그리고 민혁이한테 수십 배, 아니 수백 배로 갚아줄게. 이런 쓰레기를 보았나? 그래서 어떻게 됐지? 말했잖아요, 기브앤테이크. 날 가둔 이유 말해줄 건가요? 됐어, 안 궁금해. 오케이, 그럼 혼자만 알고 있죠. 에이씨, 말해줄게, 계속해봐. 한 잔 더 받게. 다시 봐도 기똥찬 프로젝트란 말이야. 이걸 투자 안 하면 내 손해지. 감사합니다, 영광입니다 회장님. 자, 끝났다. 그럼 이제 정리하고 빨리 그 아주머니를 병원에.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와? 네? 김비서! 김비서! 네 삐리똥 회장님. 이 사람 아직 안 들어왔어? 네, 아직 산책 중이신가 봅니다. 아니 손님 올 때 맞춰 들어오라니까 이 옆에는. 나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우리 와이프 말이야, 저녁도 마다하고 귀엽고 벗고 보겠다고 나간 거 있지. 아 그러셨구나.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소녀 같은지 요암 나가는데도 꽃놀이 기분 내겠다고 이쁘게 원피스를 차려입고 나가더라고. 아 안 되겠어,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네. 아닙니다 회장님, 앉아계시면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. 아이 자네가 뭐하러 찾아? 손님은 그저 편히 앉아있게. 회장님 추우신데 그냥 안에 계시는 게. 아이 자네 왜 그래 정말. 응? 안돼. 회장님, 회장님! 왜? 찾았나? 산 중턱에 사모님 머플러가 떨어져 있습니다. 뭐? 어디? 핸드폰, 핸드폰. 살려주세요. 아, 살려주세요. 죄송해요, 저희 가족 생계가 달려있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뭐 하세요? 아, 저 트렁크 짐 정리 좀 하느라요. 그래요? 근데 뭐길래 그렇게 황급히 정리를. 아 그게 그쪽 혹시 아까 올라오면서 사모님 못 보셨나요? 아니요 못 봤는데요. 그럼 제가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 절대 그쪽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. 네? 차 트렁크 좀 볼 수 있을까요? 아니 지금 제가 사모님을 어떻게 하기라도 했단 거예요? 그게 아니라 아까 슬쩍 보니 여기 앞유리도 깨져있고 지금 트렁크 정리도 그렇고 좀 이상하잖아요. 정말 기분 나쁘네요.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아니요, 트렁크 보여주기 전에 못 가요. 열어요 빨리. 그래 열 테니까 아니기만 해봐 당신. 김비서 거기서 뭐해? 빨리 차 준비시키라니까! 아 회장님 저 그게... 우선 경찰에 연락해놨으니까 그 전에 빨리 한번 내려가서 찾아보자고. 알겠습니다. 자네 미안한데 오늘은 이만 합세. 투자금은 이번 주 안으로 입금할 테니 걱정 말고. 딱 감고 호수에 던져놓으면 모든 게 끝이야. 모든 게... 어! 아이씨 망했다. 밤새는 게 아니었는데. 여보세요, 119죠? 다름이 아니라 여기 갑자기 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뚫고 땅 떨어지로 굴러떨어져가지고요. 졸업운전 같아요. 근데 여기 CCTV가 없어서 지금 저만 목격했어요. 빨리 좀 와주세요. 이거 완전 막장이구만. 사람 인생이라는 게 뭐든 옳지 못한 일을 하면 그대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. 웃긴 건 지금 당신들도 매한가지라는 거죠. 과연 네가 갇힌 이유를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? 뭐라고요? 지금부터 알려줌. 네가 갇힌 이유.